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너무너무 만들어보고 싶었던 물만주를 만들어볼 거예요. 지난 시간 은하수 젤리를 많이 좋아해주셔서 이번에도 신비한 은하수 느낌을 담은 물만주를 만들어볼 건데요. 여름 밤하늘의 은하수, 우주의 정관을 만끽하는 듯한 신비로움, 그 황홀경에 빠져봅시다.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텅텅 쿠킹 시작! 슝! 오늘의 재료! 투명한 만주핏 속에 앙금이 비춰지는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의 만주입니다. 영롱한데다가 무엇보다 식감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꼭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물만주 가루라는 재료인데요. 물만주는 일본 디저트로 물만주 가루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구하려고 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생김새는 전분 가루랑 비슷해요. 냄새는 아무 냄새 안 나고요. 나머지 재료로는 설탕, 백옥앙금, 팥앙금, 물, 나머지 식용색소 두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드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품기 주걱 믹싱볼, 그럼 시작! 먼저 앙금은 중약불로 올린 냄비에 1에서 2분 정도 주걱으로 잘 볶으며 수분을 날립니다. 볶다 보면 부드러운 페이스트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볶아서 좀 더 끈끈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마르지 않도록 표면 랩핑을 해서 조금 식혀둡니다. 백옥앙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볶아주는데요. 불이 좀 셌던지 바닥에 좀 눌러붙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촘촘한 체망에 걸러주면 말끔하게 잘 나와요. 적당한 양만큼 떼어내 동그랗게 굴려준 뒤 마르지 않도록 랩으로 덮어주세요. 냄비에 물만주 가루, 설탕을 넣고 거품기로 한번 휘휘 섞은 뒤 물을 천천히 부어가며 덩어리 없도록 매끈하게 모두 풀어줍니다. 전분이다 보니 덩어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체망에 걸러서 말끔하게 풀어줄게요. 다시 냄비로 옮긴 뒤 중약불로 올려 주걱으로 잘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처음엔 뿌옇게만 보이던 것이 조금씩 맑아지면서 이렇게 끈끈한 상태가 된답니다. 이제 불에서 내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굳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위해 초콜릿 중탕볼에 옮겨봤어요. 와, 이거 정말 굿초이스인 것 같아요. 식용색소를 소량 넣어 색을 입힙니다. 몰드에 반죽을 교차로 팬닝 후 앙금을 올린 뒤 반죽을 덮어주세요. 어떻게 하든 예쁠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앙금을 너무 아래쪽으로 넣으면 몰드에서 제거했을 때 앙금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적당한 위치에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대로 냉장실에 2시간 둡니다. 자, 2시간이 지났고요. 아주 잘 굳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지금부터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얘가 틀에서 좀 빼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일단 겉에를 살살 이렇게 빼내주고 제발 잘 나와라. 이게 약간 조금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나와라 제발. 이 몰드가 좀 말랑말랑하면 좋을 텐데. 아이고 이거. 잘 나왔죠? 잘 나왔어. 이거 봐, 너무 예뻐. 띠용 띠용.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 너무 잘 나왔어. 뭐야, 테스트할 때보다 더 잘 나왔어. 세상에. 자, 이 나머지도 제가 하나씩 뽑아볼게요. 나와라. 나와라. 잘 나와. 웬일이니? 어, 너무 예뻐. 여러분, 이건 더 예뻐요. 그쵸? 세상에. 뭔데? 왜 이리 예쁜데? 그쵸? 완전 예쁘죠, 여러분? 이거 반반 넣은 거. 확실히 백오강금이 진짜 예쁘긴 하네요. 그쵸? 어, 어떡해. 너무 예뻐. 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머지도 하나씩 다 빼보도록 할게요. 짜잔! 은하수 물만주 완성! 이게 조명이나 자연광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밤이라서 햇볕이 없지만 자연광으로 보면 진짜 너무너무 영롱하고 진짜 예뻐요. 제가 또 테스트할 때 낮에 만들었었는데 이 영롱함에 진짜 넋을 놓고 한참을 봤다니까요. 뭔가 저 욕심으로는 이렇게 펄도 이렇게 착착착 뿌리고 싶었는데 조금 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신비롭고 예쁜 것 같아요. 먹어야죠. 저는 진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테스트할 때 안 먹어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질감이 누르면은 이렇게 뭉실뭉실해요. 되게 뭔가 좀 꾸덕꾸덕한 찹쌀떡 느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만졌을 때 촉감이나 질감을 봤을 때는 찹쌀떡같이 되게 쫄깃쫄깃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입에서 미끄덩미끄덩하고 좀 부서지는 양갱 느낌이에요. 양갱과 찹쌀떡의 그 중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입에서 그냥 부드럽게 녹아요. 그리고 앙금도 마지막으로 달콤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만주 자체는 아무 맛이 안 나지만 그 달콤한 앙금과 함께 하니까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제서야 제대로 먹어봤다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네요. 좀 더 은하수 같은 느낌이라면 이 백오강금보다는 파당금이지 않나. 약간 진짜 밤하늘의 은하수. 그런 느낌? 뭔가 색도 그라데이션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테스트할 때보다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든 은하수 물만주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